다음 11번 가볼게요. 사회 문화현상이 서로 다른 연구 방법. 자, 쉬운 문제 나왔다. 갑, 비혼 증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를 활용할 건데 혼인 생활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혼인율 간의 상관관계. 뭐 다 나왔네. 인과관계 밝히겠다. 뭘 통해서? 통계 활용해가지고. 양적 연구죠. 그럼 나는 볼 것도 없이 질적 연구겠고, 질적 연구는 왜 하지? 통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비하인드에 있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바로 나오네. 비혼을 선택한 남녀를 직접 만나서 그 이후 동기를 내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탐구할 거다. 자, 옳은 거 가볼게요. 직관적 통찰이랑 통계랑 어울리니?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말이지. 질적 연구 방법이지. 2번 정답이네요. 양적 연구는 사회를 어떻게 연구하자? 수학 가지고 연구하자. 통계 가지고. 수학은 뭐의 언어야? 과학의 언어지. 그럼 과학도 수학으로 연구하고 사회도 수학으로 연구하자. 연구 방법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숫자로 연구할 수 있다. 정답. 그래서 3번도 양적 연구의 내용이죠.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과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잖아. 다음 나는 이제 질적 연구는 뭐 한다 그랬지? 심층적으로 왜 대체 결혼을 안 하는지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 행위의 주관적 동기 이유를 살피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죠. 거꾸로 쓰였고. 5번 조심했어야 돼요. 만약 이걸 조금 어렵게 냈으면은 가나 뒤집어 냈으면 헷갈렸을 거야. 이렇게 읽어볼까?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러면 난이도가 확 뛰었을 거예요. 2번, 5번 헷갈려가지고. 왜? 아니 왠지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거니까 숫자로 하는 거니까 가치 중립일 것 같고, 질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네 마음을 알아보는 거니까 가치 개입적인 것 같거든. 둘 다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내 주관적인 어떤 가치관, 어떤 편견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 둘 다. 다만 질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한계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함정 빠지기 참 좋은 내용이었고,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